용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제자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26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필자에게 예비 선거 투표지가 우편으로 배달되어 투표를 했습니다. 우선 한국 사람이 출마한 곳에는 한국 사람을 골라서 표시했고,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발의안 몇 개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의 트럼프냐 민주당의 해리스냐에 부닥쳤을 때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 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동안 돌출 행동과 말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낙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끌리는 면도 있습니다. 한편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남자만 줄곧 해오던 대통령을 이제 미국도 여자가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미국 바로 아래 붙어 있는 멕시코도 이번에 여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 미국도 이제 여자가 한번 대통령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성결혼과 낙태를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동성결혼과 낙태는 성경 말씀에 어그러진 일이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필자가 미국에 와서 선거 제도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중대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주지사나 주의원을 선출할 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데 반해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수결이 아니고 538명의 선거인단 수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로 결정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국민의 약 300만 표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를 더 가져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인데 어떻게 300만 표를 더 얻은 후보가 떨어질까요? 미국 전체 선거인단 수는 주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됩니다.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으로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선거인단 수는 55명인데 가령 공화당 후보 지지가 49.9%, 민주당 지지가 50.1%면 선거인단 55명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선거인단을 반반씩 가져가야지 0.1%, 아니 단 한 표가 더 많으면 55명 전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제도는 빨리 시정되어야 하겠지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므로,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 당선되어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봅시다. 미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납시다. 샬롬.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인수 교수.